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어 한류 문화 우리들 TV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용인에 있는 문수산 법륜사에 나와 있습니다. 문수산 법륜사. 오늘 그 일본에 참전했던 그 기념대 갔던 그 일본 그 장병들을 그 혼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그 위령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 구로다 후쿠미 일본 분이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행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못 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양쪽에서 저 일본에 있는 결과 용문수산 법륜사에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온 김에 여기 이곳을 문수산 법륜사의 그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풍경이 아주 멋있기는 아주 웅장한 그런 절입니다. 한번 문수산 법륜사 한번 여기가 문수산 법륜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가실까요? 웅장한 문이 있고 풍경이 좋은 곳입니다. 네.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부인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특징이 또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분홍색 카페, 아주 여성스러운 분위기 있는 카페입니다. 네, 여기 카페가 있군요. 여야 카페가 보이고 카페가 보이고요. 문수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가 있습니다. 문수산 건축 공덕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법륜사의 풍경을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왼편에 위령제를 하는 기가 있습니다. 이쪽을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때 멋있고요. 문수산 법륜사입니다. 용인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승리박사 법륜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양 기원 비유래. 좋은 기운입니다. 네, 여기는 그 일본에서 일본의 중용을 가서 일본군으로 참여했던 분의 그 시신을 기증한 그런 위령비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대단을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륜사의 그 풍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 그 템플스테이를 하는 곳이고 템플스테이라는 그 곳이고요. 수련을 받고 있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 회장입니다. 네, 또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로 있는 따로 살자. 네, 여기는 그 올라가는 그 곳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대웅전, 극락보전, 관음점, 조사전, 제일선원, 상성각, 종각, 조사체 뭐 여러 군데 그것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템플스테이를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템플스테이 장소고요.
샘플스테이 홍보관입니다. 여기는 저 법륜사, 법륜사 입구입니다. 법륜사. 천건주, 도탑, 조사보, 극락보전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문수산 법륜사의 풍경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시 이어서 범전과 여러 대웅전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의 그 울들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